에니띵 노아입니다. 오늘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미술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홍제역 부근 홍제천이 흐르고 있는 유진상가 지하공간이 변신한 예술공간 홍제유연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곳은 설명해 드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홍제동, 홍제천, 의주로와 통일로, 유진상가와 청와대, 북한, 그리고 지하공간의 활용과 공공미술 등등 말이죠. 이걸 하나씩만 자세히 말씀드려도 이야기가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후루룩 굵게 훑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키워드들은 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것은 홍제역 부근의 유진상가 지하에 흐르는 홍제천 공간을 이용해서 공공미술을 설치해 시민들이 누구나 부담없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해놓은 홍제유연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홍제유연이라는 것은요, 물과 사람의 인연이 흘러 예술로 치유하고 화합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에서 유진상가 지하 250m 구간에 8개 작품들을 설치해서 이번 달 1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진상가 지하는요, 지난해인 2019년 3월에 유진상가가 지어진 지 50년 만에 건물 지하로 한쪽 편이 열린 홍제천길인 산책로로 개방됐었고요. 나머지 한쪽은 이번 2020년 7월 1일 홍제유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모두 개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 홍제동은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여권제와 파발이 정비가 되고 당시 개성, 평양, 의주 그리고 중국으로 연결되어진 국도로 교통과 통신 역할을 담당하던 매우 중요한 도로에 위치한 동네였는데요. 이곳에는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이 한양도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고 예복을 갈아입던 국립숙박시설인 홍제원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지금 불리는 홍제동이라는 이름은 그 숙박시설의 이름에서 유래되어졌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길은 현재도 개성과 평양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분단 이후에는 군사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길이었었는데요. 북한군이 구파발을 뚫고 남하할 경우에는 이곳 홍제동은 아래로 통과하면 서울 시내로도 연결되지만 오른쪽 세금정길로 접어들면 청와대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긴급하게 수도권 방어선을 만들어야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1968년 김신조 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등의 안보 사태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던 1970년에 이렇듯이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는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시설의 목적으로 세웠던 건물이 바로 이 유진상가였었습니다. 홍제천을 복개하고 그 위에 폭 50m 그리고 길이 200m의 기둥식 구조로 지은 이 유진상가는요, 1층 가로변에 거대한 기둥이 노출되어 있고 1층 주차장 쪽은 상가도 없이 비어져 있는데요. 유사시에 이곳을 아군전차 진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기둥의 간격을 넓혀서 전차를 숨길 수 있는 폭으로 맞춰 설계했고요. 비상시에는 이 노출된 기둥을 폭파해서 아파트를 무너뜨릴 경우에 200m의 거대한 장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 넘어가는 세금정로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뭐 세월이 흘러 지금은 50년이나 지나서 이젠 좀 허름해졌지만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어진 1970년대 당시에는 이름도 유진맨션이라고 맨션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있을 정도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고 하고요. 분양면적도 33평, 68평 등으로 넓어서 당시 정부나 법조계의 고위직이 주로 입주했었다고 합니다. 이 유진상가는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상가, 5층까지는
A, B 두 개동으로 나뉜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1992년부터 설치된 내부 순환로가 이곳 B동 위로 지나가게 되면서 1997년 보상 완료와 함께 B동이 잘려나가게 되었고, 차량 소음으로 B동의 입주가 힘들어지면서 서대문구는 이 B동을 공공시설인 신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노후화되면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천 위에 설치된 건축물이라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없어서 재건축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했다고 하고요. 일부 건물주가 토지를 소유한 서울시와 함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공공개발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이것도 일조권 문제와 개발 찬성도가 낮아서 그나마 정비구역마저도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건물도 그렇고 이곳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운명도 이렇게 참 파란만장합니다. 군사시설이어서 건물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데다가 갑자기 건물 위로 고속화 도로가 지나간다고 건물 한 켠이 깎여나가질 않나, 대지 지분이 없어서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도 잘 안되고 말이죠. 제3자가 보더라도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이권과 입장이 다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십 년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애욕과 한의 상징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이 유진상가겠습니다. 또 그런 유진상가가 덮고 있는 520여 미터의 홍제천은요, 옆에 인왕산과 북악산, 그리고 북한산에서 만들어진 물길이 흘러내려오는 자연하천인데요. 사신의 길이기도 했고 중국으로 조공을 바치던 길이기도 했던 이 의주로에 위치한 홍제천은 병자호란 당시에는 청나라로 끌려갔던 조선의 여인들이 돌아오면서 이곳 홍제천에서 더럽혀진 몸을 씻어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 쓰라리고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상류는 한양도성 사소문 중에 북서쪽 창의문 밖에 있는 세금정이라는 정자의 이름에서 유래돼서 세금천으로 불리기도 하고, 옆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이름도 세금정로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하류는 가재가 많이 잡히기도 해서 유래된 가재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이 이름에서 가자동이 파생되기도 했으며, 또 모래가 많아서 모래 밑으로 물이 흐른다고 해서 모래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홍제천의 역사도 파란만장한 것이 1990년대 말 내부 순환로가 설치되면서 물이 마르고 건천이 되었는데, 다행히 2004년 서대문구에서 홍제천 5.3km 구간에 걸쳐서 지하수를 흘려내려 보내는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서 다시 물이 흐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진상가를 거쳐서 홍제교까지 총 520여 미터 구간은 1970년 유진상가 개발로 덮게 돼서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들에게는 비공개되었다가 2018년 이후 남북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2019년 3월 하부 구간의 산책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고 하고요. 기둥만 설치되어 있던 나머지의 하부 공간도 이번 2020년 7월에 공공미술 설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공공미술이란 게 뭔지 잠깐 살펴볼까요? 20세기 초에는 전제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권력자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경제대공황 당시에는 국가정책을 홍보해서 시민을 개조하려는 이데올로기 전달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를 지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부의 축적수단으로서 미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었고,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켜 미술시장을 키우게 되면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미술가들의 고용 창출을 높이는 목적으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공공미술로서의 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자칫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예술적 가치나 공공성이 낮은 사적 작품으로 변질되는 경우나 개인 정치인의 치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컨텍스트라고 해서
공적 미술로서 그것을 접하는 대상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맥락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대중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불과 얼마 전이었죠. 서울로 7017에서 잠깐 설치되었던 조형물인 슈즈 트리는 수많은 비판에 휩싸였고 공공미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이 오가기에 이르릅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공감 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공공미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던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상호 공감들이 형성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과 그것이 위치하며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맥락을 만들어 나가는 교감과 공감 방식으로서 공공미술이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민의 삶이 담긴 동네의 고유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이야기가 담긴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서 항상 시민과 함께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그 사회의 구성원과 작품 간의 공감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공공미술의 가치를 새로이 설정해주는 또 하나의 변혁이라고 봐도 될 듯합니다. 이번 홍제천 유진상가 지하공간 프로젝트인 홍제위원은 이렇듯이 변화하고 있는 공공미술의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건물을 받치는 100여 개 기둥 사이로 흐르는 물길 안에서 설치미술, 사운드아트, 미디어아트 등 8개의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시선에서 발견한 주제들로 어두웠던 이 장소만의 맥락이 담긴 독특한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제위원 입구에 있는 홍제만이 차는 시민 천여 명의 메시지와 작품을 보고 있는 나와 공간을 비추는 거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이라는 뜻은 불행과 재난을 없애주고 물을 맑게 변하게 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QR코드로 참여하고 전달한 메시지를 전시물에 계속 추가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메시지를 통해 삶의 행복을 교감하고 공감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홍제천에서 사람 중심의 정서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온기라는 작품인데요. 따뜻한 빛이 홍제천을 감싸는 듯한 이 작품은 42개의 기둥을 빛과 반사된 물로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의 만남의 장소인 빨래터로 쓰이기도 했던 이 홍제천이 사람들의 온기를 통해서 다시금 매개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로 서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선, 문, 문, 선이라는 작품인데요. 뒤집혀 있는 한자로 밝을 명자 그리고 소리 음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졸졸 흐르는 홍제천은 원래의 한자 모양을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인간 문화의 상징인 문자와 물이 흐르는 소리가 결합되는 것을 통해서 자연 속 홍제천과 인위적으로 지은 유진상가의 만남과 같은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미장센 홍제연가라는 공공미술 최초의 3D 홀로그램 작품인데요. 각기 크기가 다른 9개의 스크린을 통해서 50년 만에 열린 홍제천과 그 미래, 이곳 자연의 모습을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홍제천 지하 하천 공간 홍제유연 공공미술 작업은요. 어둡고 습하며 불쾌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는데 지난 50년간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자 쓸모없는 공간으로 치부되던 유진상가 지하 공간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예술가들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을 담은 예술 공간으로 변신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이제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떻게 시민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재미난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